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안을 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 존경하는 우리 총장님과 또 우리 교수님들 후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 땅의 기쁨 또 하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큰 사건이 있다면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을 용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야만 하고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슴에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엎어질 때 우리의 옛 사람은 죽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보혈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옛 사람이 죽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 힘을 잃었던 눈동자는 빛이 번쩍이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을 여러분이 보면서 한 가지 고정관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말씀이다. 다 아는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매순간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할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백세의 이삭을 낳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절정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이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일 후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1장까지의 사건이 되겠지요. 이삭이 태어나고 젖힐 때는 순간 잔치를 베풀 때에 이스마엘은 자기가 상속자로 생각을 했는데, 이삭의 등장과 함께 그는 장자의 자리를 탐심을 부리면서 이삭을 조롱합니다. 그때 견딜 수 없었던 사라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유케 하고 바로 떠나보내는 장면을로는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러한 사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말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적어도 야구보스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만 보아도 금방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장세기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야곱는 템퍼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을 주는 자는 바로 사단이고 유혹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세트라는 것은 믿음을 연단하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받도록 준비케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사단의 유혹은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테스트는 비합리적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따먹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고 설득에 넘어가고 나니까 정말로 사단이 주는 유혹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볼 때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테스트는 독자 이삭을 펀재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이삭은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대 후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얻었는데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한 개인이라면 이삭 앞에 폭 빠져서 사랑을 하고 살아도 뭐라고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명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야 열국의 아비가 될수 있고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절말씀에 보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렇게 여러분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나안의 문화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화를 혐오하셔서 율법을 통해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받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삭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삭을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사랑한 것은 한 개인의 행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삭은 언약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지요. 축복 때문에 축복자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삭은 웃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웃음을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한 땅의 웃음이 왔을 때 그토록 즐거워했던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칠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도 잘 기억을 하시죠. 4절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절에 보면 이 3일길을 어떻게 갔을까? 묵상하면 할수록 아브라함과 이삭은 침묵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혼돈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간 고통스럽지만은 혼란이 확신으로 바뀌는 시간이었고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혹시 내 아들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건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분명하게 증언을 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대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하는 이 침묵의 3일간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리아 산에 오르는 이 3일간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에 오르는 이 3일간의 시간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3일의 시간은 사람을 향하여 눈과 귀와 마음을 닫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와 눈과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버드 상의 1%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이 되겠지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뭘 차단합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차단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악한 것, 음란한 것, 폐역한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선지 동산에서 학문과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들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블락, 전부차단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의 영적 깊은 세계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몰입하라는 말씀, 깊이 몰입하라,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태양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합니다. 엄청난 빛을 가지고 있어도 초점을 맞추자면 아무것도 태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대부분 다 아마 돋보기를 가지고 여러분 검은 종이를 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 태운 경험을 다 학생 때 갖고 있어. 요 저희 때는 다 그런 거 했어 실습 여러분 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했습니다. 아무리 태양 빛쳐도 초점을 맞추지 않면 으 타지 않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몰라 엠딥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차단하고 몰입하는 법을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한번 차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몰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또 배웠지만은 교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때 많은 가르침을 쉬었지만은 이러한 대략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영성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것 있다면 과감히 차단시켜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신학도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학문과 경건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차단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몰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몰입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언적 말씀을 보세요. 종들 낙여 함께 있게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가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예요? 예언적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다시금 돌아오리라는 예언적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나아갑니다. 이때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준비가 다 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다. 이 질문 앞에 무너지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네가 그 양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의 대답을 한 겁니다. 회피가 아니지요. 이 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삭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를 예표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9절, 10절에 보십시오. 재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에 놓습니다. 여기서 결박이 강제로 일으켜진 걸까요? 아닙니다. 3일간 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고뇌에 찬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이삭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먼저 죽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쁨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삭이 듣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자니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유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적숯불에 여러분 뿌리 걸려 있는 순양이 있어서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명자로 설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고 이삭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의 복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풍요롭고 여유로워서 하나님을 잊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돌리면 우리가 삽니다.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사는 것입니다. 선지동산에서 땅의 기쁨을 차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건과 학문의 길에 몰입하시면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또 기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의 부활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의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전파해야 될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맛보았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제단 위에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것을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도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도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즐거움도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도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웃음 때문에 하늘의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